됐습니다. 주장 회의 때에 또 올라왔다가 내 갓봇에다가 내 새끼 모여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직접 가져온 겁니다. 역대 협판 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돼. 일단 설명을 아니, 드릴 건데 멋있는 게 주장님 사진이 있다고 멋있다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거는 제가 대리로 받았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메달은 이제 국가의 공자를 쓰고 밑에는 카오바 하고 이제 우리가 복장이 바뀌잖아요. 6.25 참전 그 복장이랑 비슷하게 똑같은 걸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. 그거 바뀌면은 같이 달고 견장 달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보일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점이 개인한테 줄 땐 직접 달아드리고 안 전달 시험 요 캐세도 누가 예, 예. 이어서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. 오늘 다 부산 날 따뜻했을 겁니다. 건강하신 것 같아요. 저 우려보다. 네, 건강한 것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. 이제 제가 8부대를 역임하면서 또 여지 구협제 전후에서는 각 지부를 방문을 처음 그렇습니다. 한 걸로 알고 예,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처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부산 우리 저 문용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.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사무총장님이랑 그 감사들이 와서 지부에 와서 직접 감사를 했는데 참 지회장님들도 불편하고 또 지부장님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다 없애고 지회는 지부에서 완전히 하고 이제 지부는 본부에 와서 감사를 하고 아마 제 그런 제도가 편하고 아마 지회장님들도 편하시고 지부장님도 편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오늘 좀 바꿨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온 이유는 이제 이거랑 이제 메달을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저거 다 뭐 다른 데 흉내 내고 뭐 이랬다 보니까 좀 흉내를 조금 빼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뒤에는 그 모범회원이라고 문자를 넣습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남발하고 이제 괜히 뭐 쓸데없는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운영 의원님들 또 이제 지회장님들 참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몇 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드리려고 직접 방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름하고 모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